또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좀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선은 미국 시장보다는 확연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국내 시장이 뭐 굉장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 박스권 하단에 좀 가까웠던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전일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죠. 이 좋게 시작을 했다가 상승 다 까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끄러진다라기보다는 수급적으로 기관이 좀 잘 받쳐준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확연히 감소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주체가 있는데요. 예, 거래 대금이 확실히 감소한 가운데 수급 주체, 매수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하더라도, 조금만 매도하더라도 이 매수와 매도 금액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 매수하는 금액이 기관에서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좋은 또 점이 있는데 반도체가 좋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1, 2, 3위 업체가 모두 상승한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섹터들이 뒤를 좀 받쳐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수급 주체인 기관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살 때도 금융투자가 좀 중심이 됐을 때는 매수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단기적인 매매 성격이 좀 강한데 오늘은 금융투자도 많이 사지만 뭐 연기금을 포함한 전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해석을 해볼 때는 작은 거래대금으로 결국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이제는 또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이 바닥 확인이 사실은 오전장, 그러니까 전일 종가부터 오늘 오전까지 어느 정도는 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650 정도가 좀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바닥은 확인했는데 상단도 확인이 많이 되죠. 2750을 사실은 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얇아진 100포인트 정도의 얇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폭도 좀 제한적이거든요. 좀 전에 거래대금 말씀 주셨었는데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좀 실리면서 한 20조 정도 실리면서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같이 사주면 더 좋고요. 매수 주체가 있는데 거래대금 실리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도 뚫을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 정도의 힘까지는 확인이 좀 되지 않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목 고르실 때는 실적을 뭐 항상 뭐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꼭 숫자가 나오는 흑자가 나는 종목, 흑자가 확실히 날 종목이나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골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 조정 나올 때도 반도체는 사실 견고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국내 시장 반도체 업종들 대체적으로 가격 싸고요.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정유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뭐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올랐지만. 근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추세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정제 마진 굉장히 좋고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주가 좀 쉬었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정유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부장님께서 또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확인이 되는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